그 루피 아나 이 곡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기타 인트로에 쓰인 거랑 그다음에 베이스 드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BPM은 105예요.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기타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쓰인 기타하고 베이스는 무료 가상 악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요 기타 악기는 요거예요. 예전에 무료로 제가 소개했었던 이펙트를 빼고 먼저 들어보면 밑에 근음이 A샵, G샵, F샵, F로 떨어지면서 이것도 흔히 이제 머니코드 패턴이죠. 위에가 이제 아르페지오로 C샵, F, C샵, F, G샵, F, C샵. 그러니까 노트가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G샵만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고스란히 옮겨져 와서 여기에도 똑같이 플레이가 됩니다. 튠이 낮춰져서 A샵, C샵, A샵, C샵, F, C샵, A샵. 그 다음에 요 끝에만 조금 노트가 달라요. C, D샵, C, D샵, F, D샵, C. 근데 어쨌든 뭔가 상행, 하행이 되면서 공통점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노트를 찍을 때는 좀 짧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릴리즈감을 주려면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여운이 있게끔 되는데 이렇게 짧게 하면은 좀 끊어진 감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해요. 자, 이렇게 한 거는 노트를 조금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원래 찍을 때는 노트를 좀 길게 합니다. 그 다음에 큐베이스의 기본으로 있는 요 VST 앰프 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기타 앰프가 걸려 있는데 여기 프리셋을 트윈 리버브라는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이펙트 쪽으로 오면은 프리셋을 그냥 쓰면은 요 리버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를 한 다음에 지금 저는 선택이 돼 있어서 없는데 오버드라이브라고 얘 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소리가 좀 더 깔끔하게 나와요. 이 소리에다가 오버드라이브를 빼면 소리가 좀 세지죠? 근데 얘를 하면 좀 작고 여기 톤을 만지면 소리가 좀 밝아집니다. 드라이브 걸면은 당연히 디스토션이 좀 세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타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EQ로 저역을 깎고 미들도 좀 날려주고 하이를 업 시켜서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이렇게 얘도 무료 가상악기입니다. 얘도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요 가상악기를 쓰고 노트는 A샵, G샵, F샵, F가 돼요. 아까 근음을 그대로 따온 거고 베이스는 이렇게 되는데 얘도 베이스 프리셋을 여기 스월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이펙트 걸린 소리가 여기 이펙트 중에 페이저하고 플랜저가 있어서 소리가 약간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나죠.
다음에 EQ로 여기 초저역 여기랑 고역까지 다 날려줬어요. 처음에 줄 튕기는 소리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여기 깎은 거는 킥 위치를 좀 날려준 겁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끊어진 스타카토로, 노트는 같은데 요거를 아까와 달리 32비트로 한 다음에 한 3칸 정도 먹게, 이거를 만약 2칸으로 하면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요런 느낌인데 3칸으로 하면 이 곡에선 약간 이런 식으로 바이브 되는 것 같아요. 스타카토 베이스랑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냥 긴 걸로 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악기들은 몇 개가 더 있어요. 기타 다른 라인하고 약간 EP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화음을 아마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파트입니다. 드럼을 들어보면 이래요. 일단 크게 보자면 하이햇이 좌우로 패닝이 되어 있는데, 클로즈햇이 오른쪽으로 패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햇이 왼쪽으로 패닝이 되어 있어요. 소리가 왼쪽에서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런 클로즈햇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중간중간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리가 저도 잘 안 들려서 정확하게 못 닿는데, 요 한 마디가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마디 반째에서 여기 중간에 얘만 32비트로 중간에 쪼개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할 거를 32로 쪼개서, 그래서 이거가 반복, 그 다음에 오픈햇이 한 번씩 나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기 앞에 나오는 햇이 좀 길고 뒤에 나오는 햇이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탐이 되겠죠? 끝마무리에 나오는 요런 소리, 튠이 되어 있는 탐 소리, 요런 느낌? 햇하고 같이 들어오면, 지금 이게 탐을 제가 세 개를 갖고 온 건데요, 이 탐이 음정을 갖고 있어요. 튠 값을 요거고, 두 번째 소리가 파일 자체가 얘네가 한 세트고 음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할 수도 있는데, 뭐 써도 상관없어요. 튠 조절했을 때 소리의 변화만 없다면, 좀 왜곡만 많이 심하지 않으면.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세트로 있는 거를 그냥 쓰는 게 깔끔하고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 뛰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여기 앞에 박자를 빼고, 요거는 이제 응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킥과 스네어는 굉장히 좀 힙합적인, 어떻게 보자면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의 킥과 스네어입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쓰지 않는. 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약간 EQ로 한 거거든요. EQ로 빼면 끝부분에 약간 슥 하는 소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끝부분 약간 날리고 초저역 날려서 좀 더 먹먹하게, 이렇게 하면은 킥이 좀 더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좀 더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패턴 자체는 뭐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킥이 많이 지켜 있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네어는 여기 일반적으로 2-4 리듬이라 그러죠. 약간 좀 이런 두꺼운 패탄 저역대를 날려서 좀 더 날려보면
근데 이수녀 같은 경우는 저역에 포인트가 있어서 한 이 정도까지 날리면 얘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죽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만.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인지가 되겠죠? 처음에 인트로는 기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